저희가 인선 씨 오셔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아, 양자 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주셔야 되고 좀 어려운 선택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아, 야 이게 시작부터 자 양자 택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씨와 함께하는 밸런스 게임. 과연 신인선은 어떤 선택을 할지 요즘 핫한 게임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딱 한 명하고 듀엣 앨범을 내야 한다면 영탁 임영웅. 와. 자 상상 찬스 갑니다. 녹음실에 먼저 도착한 거예요. 자 눈을 감으시고 인선 씨. 네, 녹음실 딱 도착을 했어요. 오늘 듀엣 그 역사적인 듀엣 앨범을 그래. 그래서 인선 씨가 아도 챙겨오고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문이 열려요. 저쪽에서 문이 열려요. 어 왔어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야? 얼굴 보이시오? 영웅아서댁 임영웅 영탁 실패. 아 실패는 그런가요? 이게 하나만 해야 돼. 그럼요. 이게 상상력사니까 좀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제가 0까지 불렀는데 뒤에가 네. 안 나오더라고요. 어, 이 다리부터 쓱 올라가서 어 인성 와서 손을 흔드는 그 남자 누굽니까? 저 영웅 선택이 됐습니다. 네. 영탁 씨는 형이고 네. 영웅 씨랑 친구 아니에요? 친구입니다. 양띠죠. 영탁 씨를 좀 버린 이유는 혹시 그 무대 때문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어. 그 아직 그거는 제가 제일 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만났네. 또 만났네요. 근데 그거는 그때도 승패가 있었나요? 있었죠. 그것 때문이네요. 아, 아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가 7대 3으로 졌는데 아, 제가 또 7월 3일생이거든요. 예, 예. 7대 3. 그 번호도 되게 좋아서 저는 그때 누구 뽑았는지 알죠? 아, 알죠. 예, 예. 제가 그 오늘 감사드리려고 나왔어요. 아? 사실 너무 감사드려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제가 왜냐면 우리 그 오디션에 나오시면 그걸 다 기억하시더라고. 다 기억해요. 그래서 아 이걸 좀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도 아니 뭐 두 분 다 워낙 잘했기 때문에 저는 뭐 선택을 두 분에게 모두 드리고 싶었어요. 임영웅 씨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선 씨. 영탁이 형은 제가 경험을 해왔잖아요. 네. 또 만났네요. 그래서 아 우리가 정말 잘 맞는구나. 근데 영웅이도 사실 저랑 같이 축구도 막 하고 네. 같이 막 이렇게 저녁도 많이 먹고 하는데 이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함께 입을 네. 맞춘 적이 없군요. 저희가 그 목소리 톤도 네. 서로 이렇게 색다르고 잘 맞거든요. 아. 점잖은 노래도 잘 부르고 사실. 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영웅 씨가 네. 저는 뭐 이제 매주 만나고 있지만 그 붐붐파워 차에서 왔다 갔다 정말 많이 듣는데요, 영웅 씨도. 네. 우리 친구 영웅에게 음성 편지 한번 싹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왠지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듣고 있어요. 무조건 네. 듣고 있어요. 자, 영웅이 마이 히어로 우리 임영웅 친구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 우리 영웅이는 미스터트롯 진이기 전에 저한테 미스터트롯 참가자 중에서 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동갑 내기기도 하고 저를 친구로서 잘 챙겨주고 이랬기 때문에 네, 주변에 물론 호종이도 있었고 동근이도 있었지만 네. 영웅이만큼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아이가 없었어서 그때 또 현역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 유소년 때 축구 선수 출신으로서 서로 네 그 서로 이런 마음도 잘 알고 해서 이제 앞으로 제 가수 생활 하는데 가수로서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로 지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영웅아 한마디만 더 할게 사랑한다